8번 이건 제 얘기입니다. 중요한 것은 때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술이 뻑 갔어. 술 먹고 나오다가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. 남의 짐차를 혹은 후프집 앞에 있는 짐차를 제 자전거를 안고 타고 가다가 잡힌 거예요. 근데 이 인사불성이니까 112를 불렀네. 파출소 갔다가 나중에 북부경찰서까지 가버렸네. 그러면 현지 교사가 들으면 절도 의사가 있어 없어? 없겠지? 택도 없다. 그게 검찰까지 넘어갔습니다. 반장한다. 그게 절도는 절도인데 미필적 뭐 고의에 의한 절도라.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애들이 더 재밌어. 야, 선생님도 이래가지고 걸려. 응? 네가 술 취해서 깜찍거려? 너는 현행범이야. 그럼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면